유니스 트래킹. 안녕하세요. 둘레길 걷기가 좋은 유니스입니다. 단풍놀이로 오대산 온 김에 주문진 등대를 보러 왔습니다. 바다에 정신이 팔려서 밑에 스탬프함이 있었는데 그냥 막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볼게. 주문진 등대는 1918년 3월에 처음 불을 밝혔고 높이는 10m입니다. 지금 스탬프함을 찾느라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등대도 올라가 봤습니다. 못 살아 진짜. 40m? 어? 어디 있었지? 어디? 세상. 주차장 입구에 있었다고? 와. 못 보고 왔네? 와 대박, 이거를 어떻게 못 보고 갔지? 와 정말 여기 있었어. 등대 스탬프 투어의 인증은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타임 스탬프 앱으로 본인 얼굴과 등대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주문진 등대는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라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해양문화공간은 2002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벽돌로 쌓아올려 국내 등대 건축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주문진 등대를 뒤로 하고 속초 등대를 보러 갑니다. 영금정 속초 등대 전망대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속초 등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해가 져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등대 개방 시간이 6시까지거든요. 현재 시각 5시 45분 호다닥 계단을 올라갑니다. 막대가 올라가는데? 속초 등대는 1957년 6월에 처음 불을 밝혔고 높이는 28m입니다. 70m? 와, 그래도 밑에 있는 거 아니겠지? 빡세게 올라왔는데. 속초의 제1경 속초 등대 스탬프를 찍고 숙소가 있는 물치항으로 이동합니다. 물치항 방파제의 빨간 등대 불빛과 하얀 등대의 초록 불빛이 항구의 출입로를 알리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가기 전 물치항 등대 스탬프를 찍으러 물치항 횟센터에 주차를 했습니다. 와, 이거 딱 지나치기 좋네. 쪼깃네 쪼깃. 알고 있지롱. 여기 있습니다. 와,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 잘 못 찍었다. 물치항 방파제 등대는 2001년 12월에 처음 불을 밝혔고 높이는 11m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물치항 등대는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을 형상화한 귀여운 송이 모양의 등대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사이 주문진 등대, 속초 등대, 물치항 등대 이렇게 강원도의 등대 스탬프를 모두 찍고 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